지금은 그거 너무 길어진다고 없애가지고 그냥 흔적만 남아있어요. 아 진짜? 네. 퀘스트 그럼 나는 못해? 저거요? 저 퀘스트인데 아예 없어졌어요. 아 그래? 오셨군요. 어? 개빨렸네. 안녕 빵꾸. 오 멋있는 스킬 배웠다. 레이크바 마을에 군대가 뭐야? 접근 중이라는 소식. 로이드 폰 로이엔탈 오셨습니다. 92년작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의 주인공으로서. 아 어스토니아 스토리 그 주인공이 저기예요? 어 로이드 폰 로이엔탈. 아만 사제님이 자네를 정말 고맙네. 어, 저 적군 옷인데? 얘 적군이야? 네. 저기가 파랑색, 저기 빨간색. 북괴로이드네? 북괴로이드? 그래서 뭐야? 투항병이래, 투항병. 아, 네. 아 북괴에서 이제 투항을 했다? 네. 그러니까 탈북민이네. 어,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러니까 새터민 아저씨네, 새터민 아저씨. 아, 안녕, 새터민 아저씨. 만나서 반가워. 나 옛날에 그 모란봉 악단이라는 그 새터민 악단에서 세션을 잠깐 했었어요. 제가 로이드 아저씨 아저씨도 그 김일성 음악학교 출신이세요? 거기 나오면 바로 간부로 군생활하면서 군악대 생활하시는 거. 근데 나만 오면 그게 학위가 인정이 안 돼서 대학을 다시 가야 된다고. 그때 그 세터민 그 간부가 나한테 아 대학 가야 되는데 실용음악과 가야 돼요? 클래식 가야 돼요? 이러고 나한테 엄청 물어봤었는데. 아 그 김일성 음악대학인가? 어 김일성 음악대학. 그러니까 북한에서 존나 엘리트 뮤지션이었는데 한국 오니까 너 고졸? 학력 인정이 안 돼. 어? 너 김일성? 너 고졸? 그래서 아 대학 다시 가야 돼 막 이러더라고 나한테. 거기서는 거의 서울대 음대급인 거잖아요. 그치 개 엘리트지 씨발. 거기서는 존나 개쌉 엘리트였는데 졸업하자마자 군악대 간부로 간다 그러니까. 근데 개쌉 엘리트였는데 근데 이제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이 곰 잡으래요. 얘 곰이야? 네. 그 곰 아닌데? 갑옷곰. 어? 실리안 수배 전단. 네. 실리안 수배자야? 네 지금 수배자예요. 그 새끼 내가 씨발 알아봤어. 그러니까 지금 실리안이 왕을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공식 후계자인데 삼촌한테 삼촌이 쿠데타 해가지고 실리안의 아빠 죽이고 거기 왕좌를 차지했어요. 실리안의 삼촌이 전두환이야? 성공하면 혁명. 아 실패하면 형성 뭐지? 그래. 거기서 가끔 그거 나오거든요. 그 아니 그러니까 몸 개소리 하지 말고. 마을은 반스런 칠 거잖아. 돼요? 어. 갑자기 형이 쿠데타를 한다고요? 어. 말려야죠. 네가 말린다고 내가 들어야 돼? 뭐 그건 아니지만은. 되게 촉밥 취급하네. 얘네 위병들이 왜 이러고 있어? 그 밭들어 총 하는 거 아니에요 형한테? 뭐야? 여기 마을인데? 안녕? 안녕하세요? 어? 명치빵꾸랑 얘 걔 네 전두환이 조카. 얘가 전두환이야? 전두환의 부하. 아 전두환 부하? 네 직접 안 왔어요. 오랜만입니다 왕자님. 초라한 병력이군. 전두환이도 보니까 골프 칠 때 그 뭐야 이들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라 하면은 그 밑에 부하들이 가서 말리더라. 아, 왕좌에 뭐 하는 거야? 자격이 있는 주인이 있긴 마련이지. 다 늙어가지고. 왕자님 패자의 검을 빛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자의 검을 슈에리트님께 바치고 자비를 구하십시오. 저게 약간 패자의 검이 왕의 상징. 왕의 상징이라고? 네, 패자의 검이 칼. 탐나면 직접 가져가라고 전해라. 칼이 부러졌다고? 젊은 네. 혈기로 어, 그거 아르곤 칼도 부러졌었어.
어, 약간 비슷해요. 어. 겁니다, 왕자. 어, 부러졌는데도 날이 서 있다고 엘프가 막 신발 환장해가지고 이파 이게 부러졌는데도 날이 서 있어. 그럴 수 있지. 마을 사람들을 잘 관리된 상태로 부러졌으면 그 관리를 존나 막 기껄나게 해놓고선 날이 서 있다고 막 신발. 저것도 500년 된 칼이에요. 거긴 더 거기도 오래됐어. 그쵸. 네. 어. 근데 너 왜 뒤에서 맞장구만 치고 있냐? 기타 쳐 빨리 삐지 깔어. 뭐해 씨발. 여기 지금 게임 오디오 나오니까. 오디오 꺼줄게. 아니. 근데 아까도 삐지 나오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까요? 어. 아까는 막 대사가 왜 나는 못 들어가니까. 여기는 왕만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왕자만. 명치 빵꾸도 들어갔잖아. 걔 완전 이제 절친 돼가지고. 그럼 나는 덜 절친. 갑자기 사람 가려? 아니에요. 근데 따로 부르지 않을까요 또? 뭐 씨발 그럼 뭐 지금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사람 가리네? 실리안? 전에도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고. 뭐야? 왕자님은 호수로 간 것 같네. 아, 넌 돌아와라. 지금 웃음 싸러 갔나? 뭐야? 아, 아까 그 전전 부하한테 루테란 왕가의 보물이네. 그 야지 받아가지고 좀 시무룩 한 것 같아요. 긁혀가지고. 선배 구간부는 그렇게 왕의 자격을 낙시하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서 슈에르트가 패자의 검을 노리는 혼자 것도. 있게 해주세요. 바로 그것 때문이지. 아. 혼자 있고 싶어요. 다 나가주세요. 약간 그런 거. 낡은 희미한 빛조차 보여주지 않는 거. 아, 삼촌이 와서 야지 준 것도 아니라 삼촌 부하가 와서 야지 주니까 개빡쳤다. 이거 세비면 돼? 이제? 저기 격려해달랜데요? 컨트롤 S 세이브. 뭐야? 아직 못 써요. 오케이. 여기 가서 저 원 안에서 이렇게 보고. 아니 이 저기 주방색. 오. 왕이라는 새끼가 씨발. 씨발 군주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됐지? 이 정도 했으면 위로해 줄게. 정녀. 정녀가 어디 있어? 기도해도? 아, 여기구나. 뭐야, 지금 이거 해주고 있는 거야, 나? 네, 지금 가려져가지고 됐다. 뭐야? 위로해주는 건가? 아니? 걱정할 건 없네. 난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오, 괜찮대. 걱정한 적이 없는 데 슈에르트를 몰아내고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왕자님! 습격입니다! 낚시와서 낚시도 안 하고. 슈에리트의 병사들이 공격해왔습니다! 슈에리트가 삼촌이야? 네. 두 발이? 가자. 네, 약간 그 포지션. 어. 야, 실리안. 너 왕자니까 내가 막 타든다. 아, 씨발! 아! 내가 때렸어. 아! 빼! 아! 목숨을 구걸한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나 방금 뭐 했는데? 시키는 대로라고 했는가? 얘네가 습격대 끌고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막 학살해가지고. 아, 그랬어? 네. 이 녀석에게 왜? 그래서 스스로의 왜 그랬냐 없느냐? 저는 사랑하는 가족도 없느냐? 뿐입니다요, 이거. 네 녀석에겐 루테란의 금지조차 없단 말이냐? 진짜 시키는 대로 했을 수도 있잖아. 모든 것은 네 스스로 결정한 일이다. 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끌고 가라. 왜 끌고 와? 그냥 죽이지. 이 시대 때는 참수한 다음에 효시하는 게 유행 아니야? 그렇죠.
진정한 19금 게임이라면 참수한 다음에 효실에 있는 씬을 보여줬겠어. 그 소문이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남보? 그래서 그 정도 하면은 콘솔 게임은 한 그 정도 하지 않을까요? 마을 주민들의 피는 모두 내 잘못이네. 알아, 나도 네 잘못이야. 뭐 줬어? 이번엔 우리 쪽에서 먼저 움직여야겠어. 적은 남쪽 언덕에 주둔 중이라고 하더군. 이거 설마 이제 로안 기마병? 슈에리트의 습격대를 처치하세요. 안똥이? 안똥. 그리고 슈에리트네한테 보급품을 훔쳐옵시다. 뭐 셉이라고? 네. 아, 뭐 자꾸 셉이라 그래 나한테. 그레이그. 근데 군인들이 존나 잘 셉이기는 해. 왜냐면 군대 있을 때도 빤스 없어지면 내 소대 가서 빤스 세려오고 우리 소대 빗자루 없어지면 빗자루 세려오고 그랬잖아. 넌 안 그랬냐? 저요? 어. 저희는 근데 확실히 보급이 좀 좋아져가지고 휴지 도둑은 많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되려는지. 휴지? 네, 그 두루마리 휴지. 두루마리 휴지가 없어? 아 이제 똥도 못 사게? 안녕 크레이그야? 목말라 어쩔 줄. 아 물금지. 물개스. 물개스. 야 어, 장교를 지원해봐야겠다 얘. 어? 자기 똑똑한 거 같다고 장교를 지원해볼까 이런데요. 지가? 그래 씨발 말뚝박아라 너는. 좋겠다 말뚝박아서 축하한다. 되게 안 좋은 건데. 공무원이네 씨발. 안녕. 괜찮은 것들이 많군. 맞네 파송풍 걸리는 거 노렸네. 어. 좋은 무기를 지니고 있다. 좋은 무기가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이 새끼는 약간 오 뭐야? 코어 운동 권장? 수고. 이걸로 마을에 더 이상의 피해를 끼칠 일 없겠지. 코어 운동 권장. 어. 아 근데 코어 운동은 진짜 필요해. 안 그러면 나이 먹으면 허리가 레이크바를 허리가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 이제 대부분 물리친 건가. 아, 어. 자네가 아니었으면 더 오래 걸렸을 거야. 마을의 피해를 호든. 안녕하시오. 촌장을 맡고 있는 호든이라. 부상자가 10명에 사망자가 2명.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8살밖에 못 된 애가 죽었다고? 아이고. 그건 어른들이 좀 빨리빨리 여성과 아이를 먼저 대피를 시켜야지. 그래도 왕자님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네. 그 와중에도 똥꼬빠네 노인네가. 왜냐면 촌장이니까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8살 아이라니. 그런 어린 아이 맞아. 똥. 씨발 개미핥기가 아니라 똥꼬핥기네 씨발. 또 삐졌다. 병신 새끼. 계속 혼자 있었으면 씨발 또 혼자 있고 싶다고. 야 명심 빵꾸. 왕자님은 많이 슬퍼하고 계시더군요. 뭐 쟤랑 친하다며. 아 뭘 또 자세히 알아봐. 아. 야 명칭 빵꾸 다 알아왔어. 루테란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말은 저게 히틀러 하나 있고. 뭐가 철왕관이라는 동화. 아니 대한민국엔 그런 동화가 없는데. 아 자랑하려고. 넌 못 봤지? 난 봤는데. 야 씨발 너 그럼 너 인어공주 알아? 씹새끼야? 씨발 은비갑이 아니야? 꼬비꼬비 알아? 씨발 명치빵꾸 새끼야? 백두무궁 한라 삼천. 어? 꼬비 꼬비. 어디 가야 돼? 저기 아래 있네. 아 여기 왕관? 똥꼬할끼? 철학관 이야기를 하는 겐가? 왕관 얘기하니까 바로 아이고 그럼 저도 껴주십시오 이런데. 똥꼬할끼니까. 네. 똥꼬할끼 어디 가려고? 아 여기 가라고? 네.
네, 뭐 줬다 약간 뭐 그런 내용. 고부상 포부스라고 합니다. 원래 물려받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오요탄 고부상입니다. 이거 봐, 얘도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하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재료를 갖다 주겠다. 아, 그 말은 안 되지만, 아, 그래 안쓰러우니까 구하는 줄게. 원래 다 투자야 투자. 신리한 왕자님이라면 거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그럼 내놔, 돈, 돈으로 줘. 왕관? 허, 그 재미있는 이야기로. 신리한 퓨에리트와 다르게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 린지스? 오, 자선사업가네. 상인이 아니라? 그 장세평 소상 아니에요? 뭐야? 아, 바로 뒤에 있었어? 아, 난 또 뭐 어디 멀리 가는 줄 알았네. 눈앞의 가치에만 투자하는 이는 어리석고 이득만을 생각해 투자하는 이는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에게는 그 너머의 가치가. 그게 바로 나다. 아, 너 남자였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내밀고 있구나, 애가. 설 때. 네. 아, 이야, 씨발, 굉장하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나도 굉장해질 거야. 이런 거. 포부가 대단한 친구네. 오부상들에게 다녀왔는가? 멀었어? 네. 역시 루테란의 상인들은 다르군. 그만할까? 여기 끝내려면은 한 30-40분 더 하긴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 컷신이 많아. 자네는 누구야? 왜 왕자의 왕관을 얘, 만들고 걔, 싶다고? 걔. 그 그렇다면 뭐야? 아주 제대로 찾아왔군. 그 나는 우마르족 최고의 대장장이 그 우르르라고 하래. 뭐야, 드워프. 자자, 어디 모아온 재료를 먼저 보여주게. 아, 그 같은 동족이긴 한데 뭐 이런 다른 사람. 싫어. 로맨틱 웨폰. 명색이 왕관인데 뭔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자네가 이것저것 구해와야겠네. 이 사람은 다른 아저씨. 근데 성우는 똑같아요. 아, 그래? 마침 레이크바 인근에는 여러 재료들이 많으니 말이야. 키 작고 수염 많고. 이제 할 수 있어요. 형 아까 낚시 어디서 해라고. 아, 낚시하러 가면 돼 이제? 이제 낚시 할 수 있어요. 낚시하러 가는 거야? 아니, 낚시하는 건 아니긴 한데. 이거 뭐야? 어딨어? 안녕하세요. 미렌이라고 해요. 얘는 인티비인가 보다. 애가 소심한 거 보니까. 어, 아닌데? 인티비 사이코패스래. 아, 너 인티 아니냐? 저요? 저 아니에요. 그러면 너 인티비야? 근데 인티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너 사이코패스잖아. 오, 벌써 돌아왔나? 어디 보자. 아, 좋아. 아주 품질 좋은 녀석을 가지고 왔군. 내가 뭘 갖고 갔네? 그럼 지금 그 당장 왕관을 만들어주겠네. 그리고 나무 결정? 뭐야? 뭘 때리는 거야? 철 때리는 거 아니야? 철을 갈구지도 않고 생철을 저렇게 좋아. 때려? 오래간만에 명품을 만들어냈군. 저기 약간 사기꾼 같은데? 오, 근데 나왔어요, 왕관이. 빛깔 좋은 철로 반태를 만들고 저거 내가 좋은 거 갖다 줬는데 밑에 쓰레기 같은 걸로 미리 만들어놓은 거 지금 그 갈아치기 한 거야. 왕자를 향한 루테란 사람들의 믿음. 아니, 철 달구지도 않고 몇 번 두드렸다고 저게 된다고? 지금 한 세 줄 얘기했냐? 맞춤이지. 자, 그럼 이제 왕관을 들고 왕자에게 가보게. 깡 하고 이건 챙기고 이제 아래에 미리 만들어놨던 거. 그러니까 샥. 거의 용산급인데? 용산급. 왼쪽에 대관식 그거 하고. 뜬금없군. 무슨 말인가? 대관식을 진행해주게. 왕관을 완성하셨군요.
튕긴다. 도망갔어요. 비싼 척 하는 거야? 어딨어? 안녕 셀리나? 재료가 부족하네요. 물고기 좀 잡아주시겠어요? 어? 나 잡았어. 나 있어 있어 있어. 야 나 있어. 어딨어? 아, 나 물고기 있다고. 아만이 거절했다고? 하, 그거 참 아쉽군. 네, 그러면은 다음 던전으로 들어갈까요? 어, 뭐야? 왜 던전을 들어가? 이제 그 대관식 하는 데가 거기가 던전이어가지고. 대관식을 던전에서요? 막 목 막 튀어나오고 막 대관식 개십창 막 이런데 거기서 아, 아, 막 대관식은 역시 몬스터도 자네가 해주면 내 땅에 있음 나의 국민입니다. 대관식은 신성한 일입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던전이 아닌데 할 수 없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제만큼 신성한 지금 자가 아마 계속 튕기는데요. 아니 그렇지만 뭐 명치 빵꾸나 저는... 새끼가 튕기건 말건 그건 내가 거 아니고. 잠깐 그 뭔가가 있어요. 얘 배신자라서 그러는 거잖아. 어 뭐야? 뭐했어? 가자. 야, 어 뭐야? 오 뭐야? 조심해! 명치 빵꾸랑 얘 도망가는데? 나는 아, 잘 잤다. 뭐야, 씨발?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됩니다. 아, 나는 존나 처맞고 누워 있는데 아, 일단 우리는 살았으니 저 10세기 버리고 일단 가자. 너무 오래됐어. 아, 이동구 가들인가요? 이동구 가들이 지금 누구야? 이동구 가들이었나? 근데 저 TV에 본 것 같아요. 무사했군요. 아, 얘네 여기 여기서 빨리 와 이러면서 뭐야? 깜짝이야. 힘겼는 줄 알았어. 어? 이 더러운 막차충 할래다가 죽방 한대 맞고 날라갔네. 정신실 이야 새끼. 어? 뭐야? 또 명치빵꾸? 또 어떻게 한번 돌려? 명치빵꾸 또 돌렸네. 뭐야? 파워 차지. 어떻게 이 정도의 힘을? 아만. 아만. 너 배신자지. 너 악마 새끼구나. 그렇군. 그래서 내 부탁을 거절했던 건가? 저는. 네, 대관식대로 자네가 무슨 고민을 향하는지 이제 알겠어. 돌릴까봐 거절했던 건가? 하지만 자네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훌륭한 사제잖아. 그리고 자네는 오늘 그 힘을 치유하는 척하면서 언제 돌릴지만 자네가 대련이라는 것이 새끼잖아.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언제 돌리는지가 더 중요하지. 실리안 왕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족장 족장. 어디 사제다 브랭이가 자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왕을 이름으로 부르나 십세기야. 피휘 부르나 피휘. 어. 좋아. 그럼 내 낭만 돌려달래. 아 근데 저게 뭐? 원래 처음 전 처음 봤을 때 좀 되게 뭐야 좀 되게 와 야 멋있다 이랬었거든요. 뭐가 저희 막 실리안이 막 너가 대런이라는 거는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아 저 배신자의 돌리는 거. 그래서 배신자의 내 대관식에서만 안 돌리면 되니까 좀 까라면 까. 아니, 원래 그러니까 저기 되게 멋있... 실리안 이러니까 씨발 새끼야
왕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지금부터 어디서 배웠냐? 대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배웠니? 약간 근데 지금 사제가 너밖에 없으니까 실리안 왕자는 일단 해. 위대한 선조 돌리는 거 조심하고 부르십시오. 어 이렇게 한다. 어 네. 지금 왕자님, 저희 며칠 차죠? 왕으로서 해야 4, 4일차? 맹세하십시오. 좀 됐을 건데. 이제 끌려고요. 루테란의 왕으로서 네. 악과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며 자 MMORPG를 많이 안 해봐서 정의로운 방패가 될 것이 되게 힘들어. 아 이 새끼가 왕인데 자, 대관식 할 때는 자기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니까 이름 막 불렀네. 아 그리고 이제 실리안도 지가 왕이기는 한데 아까 봤잖아 돌리는 거. 네. 그러면은 아 괜히 대관식 할 때 돌려봐야 지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 목이 돌아가겠구나. 어. 그래서 그래 네가 언제 왕이 너한테 무릎 꿇고 있어 보겠니? 내가 조금 좀 이따 줄게. 뭐 해야 돼? 여기 아래 보면은 어. 그 여기서 찾는 거잖아. 네 사기당한 걸로 의심되는 그 왕관. 아 이거? 네 그 드워프가 사기 친 것 같은 왕관. 그 용산 드워프. 용산 드워프. 용산 드워프의 왕관을 받으시오. 영웅 루테란의 후손인 실리안 왕자를. 우리 진짜 되게 멋있는 장면인데. 주신 루페온의 이름. 용산 드워프의 루테란의 왕으로 선포한다. 낭만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옛날에 이거. 오야 이거 약간 제목 해리포터처럼 지을 수 있겠다. 배야. 용산 드워프야? 용산 드워프와 돌리는 사제. 아, 그 마법 사이도 아, 그거 사네. 용산 드워프와 돌리는 사제 대간지. 나는 뭐 하는 거야? 지금요? 환호하고 있어. 예. 왕자님, 큰일입니다. 오. 베나르군께서 이곳으로 오시던 중 악마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새끼네. 이 새끼가 딴애 시켜서 돌려. 수도원에 항전 중이지만 매우 위급한 상황. 아 죽었어? 네, 약간 전령. 어, 것 같아요. 아 여기 좀 수고했다. 흥미진진하네. 자네의 희생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 실련 모든 병사들은 무기를 들어라. 아들님. 사제한테 무릎 꿇고 지금 오래 있었거든. 메드리닉스 돈으로 향한다. 어디서 멀리서 요 빌드 언더 어택 이거 나온 거잖아 어. 지금. 네가 안 돌리면 내가 돌린다. 우리 군은 메드리닉스 돈으로 향한 것이다. 포커스 언더 어택 나온 거잖아 지금. 어. 이거를 어 뭐야? 잔챙이들을 어? 모아놓고. 그 옆에 있는 애가 그 전두환 두발이 같은애. 네. 근데 얘는 대머리가 아니네. 지절들. 네. 나에게 태양. 풍성해요. 그래도 두발이? 벌써 저만한 세력을 규합해낸 걸 보면 왕의 차질이 얘는 이리지 못해 풍성 두발이에요. 풍발이라고 하자. 풍발 왕의 차질이라고. 그나저나 풍발이 풍성한 전두환을 잡지 풍발이 못한 전두발이 수리인장의 행방은 알 수 없다. 풍발이 그게 없으면 실리안의 삼촌 풍발이 서가면 쿠데타의 아, 황제 곤란하죠. 다음부터는 아, 만전을 기하도록 하죠. 쿠데타는 풍발이지. 뭐 상관없다. 뭐야? 서부의 겁쟁이 녀석들은 어차피 실리안을 따르지 못할 테니까. 서부가 약간 겁쟁이 애들이야? 약간 그 막 흩어져 있어요 지금. 이거 어? 생각보다 일이 네. 재미있게 돌아가는. 장님이는 왜 이러고 있어? 네 지금 약간 그 처음에 저희 만났던 것처럼 어. 지금 쟤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풍발이한테. 아 장님이랑 풍발이랑 붙어 먹은 거야? 네. 어. 뭐해? 이제 마을 가서 작별 인사. 용산도. 이제 보면 용산도 밖에 생각 안 날 거.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 시골 그러면 장사를 정직하게 해야지.
너도 봤잖아 분명히. 근데 좀 너무 티나게 좀 장난질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아니 눈앞에서 씨발 여기 앞 여기 옆에 이거 돌 이거 쇠 달구는 거잖아. 네. 이거. 네. 여기 위에 내가 갖다 준 쇠 올려놓지도 않고 그냥 갖고 받아서 갖고 오자마자 세 번 땅땅땅 두들기더니 어우 씨발 떨어졌네 한 다음에 갑자기 뭐 왕관을 꺼내 짜자잔 하고 어, 타란 씨팔 어. 어, 타고난 씹새끼지 아니 뭐 씨발 아니 야 씨발 봐봐 이거 이게 쌩쇠야 네 여기에서 이거 네. 이렇게 세 번 때리면 마우스 돼 이거? 이렇게? 마우스 안 되지 막 이렇게 조물조물 하고 녹이고 그러니까, 조형하고 해야 어. 이거 쓰지도 않았어 어. 뭐하러 갔다가 저거 연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퍼포먼스야 퍼포먼스 퍼포먼스 사기쳐가지고 그래도 아이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사람들한테 사기도 칠 수 있지 뭐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아 그 막 화덕 피자라고 해요. 화덕 갖다 놓고 전자레인지에서 대표다 주는 그러니까 그런 피자 어. 느낌이네요 그거 오뚜기 화덕 피자 사다 놓고 진짜 오뚜기 화덕 피자 오뚜기 아니 오뚜기에서 그런 거 판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태운 거 아 약간 불만 어, 나게 해당 그런 거 이제 한 저기 세일할 때 4,800원 평시 가격 한 6,7천원에 그런 거 사다가 내가 홍대 가게 차려놓고 치즈 조금 더 뿌린 다음에 렌즈에 돌려서 타란 씨발 이거랑 뭐가 다르냐 뒤에 화덕에 불 올려놓고 그니까 씨발 아 왁군 어떤가 내가 만든 왕관이 어, 어떻게 뻔뻔한. 제 역할을 했지? 보니까. 아니 제 역할은 했지 씨발 다 눈탱이 맞았으니까 문제지 나만 알고 나만 알고 다 눈탱이 맞았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얘기 안 할게 씨발 우리끼리만 알자 어 용사나 용산 우르르 용산 용산 장인 우르르 되게 호인데요 어. 호? 호가 용산인데 어. 아 용산 좋지 뭐 아 그쵸 어 용산은 얼마나 비싼 돈인거 얘 왜 머리에 하트가 이렇게 떠있냐 이 그 호감도 할 수 있는 NPC여가지고 아 그래? 네 아, 그래 타란 어디야 가서 저기 그 할아버지 아 똥빨기야 이래 애들이 수도원으로 가는건가 이러면은 여기 맵까지 클리어 되셨습니다. 아 끝났어? 네. 이제 다음 맵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로 가야 돼? 네. 아 그만할까? 여기까지 할까요? 어. 지금 딱 여기서 끊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